서울에도 밤사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현재 동부간선도로 전구간을 비롯해 도로도 많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 나서시기 전에 도로 상황 살펴보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신용식 기자, 거기도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네요. 네, 제가 이곳 불광천에 3시간 전부터 나와 있는데 제법 많은 비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천이 많이 불어난 상태인데 오늘 하루 많게는 150mm까지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 하천 수위는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서울 내 모든 하천 29개소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람이 잦고 대피로가 협소해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도림천과 우이천 인근 거주민들의 경우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신 기자, 밤사이 들어온 피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서울에 접수된 강우 관련 소방 피해 건수는 111건으로 다행히 이 중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6시쯤 충북 옥천에서 불어난 하천이 다리를 건너던 한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한 소방당국은 오전 7시부터 다시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랑천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도로 곳곳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이 전면 통제 중입니다. 또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운행이 중단됐는데 출근길 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천에서 SBS 신용식입니다.